안녕하세요. 매너와사비입니다. 더 글로리 파트 2 재미있게 보셨나요? 많이 기대했던 만큼 마지막까지도 완벽한 결말로 끝났습니다.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이번 시간에는 추선생과 박연진 엄마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먼저 추선생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추선생이 예솔이 사진을 찍다가 전재준한테 엄청 두드려 맞고 그 모습을 예솔이가 보고 전재준을 무서워하며 피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제 예상이 잘 맞았네요. 이 작품에서 수많은 쓰레기들이 나오는데 추선생은 생각보다 더 최악의 쓰레기였습니다. 파트 1에서 문동훈이 추선생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여자랑만 싸울 것 같다고. 이렇게 대사에서도 이미 나와 있었고 모두들 추선생이 강약 약강의 비겁한 놈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런 수준의 악당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는데요. 파트 1이 나왔을 때 추선생의 헤어스타일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가장 많이 거론되었던 건 문동훈이랑 모습이 비슷해서 문동훈의 위기 상황에서 추선생이 대신 죽을 것이다 였었죠. 재미있던 가설이었는데 결과는 아니었네요. 추선생 헤어스타일의 진짜 정답은 소름 끼치는 추악함이었습니다. 그의 요상한 머리 모양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요소였다고 봅니다. 우리 시청자들도 저 인간 머리 왜 저래? 라고 궁금해하며 추선생 헤어에 대해 관심이 많았죠. 마치 놀이동산의 캐릭터 인형 같은 분장으로 아이들의 관심을 끌고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추악한 가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재준이 카메라로 추선생을 때릴 때 저도 모르게 전재준을 응원하고 있었는데요. 불구가 될 정도로 맞았어야 하는데 아쉽습니다. 그래도 재평건설에서 민영사 사건으로 고소했다니 평생 종신형으로 썩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은 박연진 엄마입니다. 파트 1에서 주요 인물 중에 왜 박연진 엄마만 이름이 안 나오나 했는데 역시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박연진 엄마의 이름은 홍영애로 작품에서 이응이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름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죠. 이름이 공개되었다면 결말에서 박연진, 홍영애 두 사람의 관계가 파국으로 끝날 것을 많은 분들이 예상했을 테니까요. 박연진 모녀는 본인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로 결과를 맞이했네요. 홍영애는 박연진에게 이응이 들어간 인간들을 피해야 한다고 했고 박연진은 가족이 가장 큰 가해자라고 말했었죠. 홍영애는 본인이 살기 위해 딸을 버리는 나쁜 엄마였습니다. 덕분에 우리 시청자들은 박연진 주변에 아무도 안 남게 되어서 통쾌함을 느낄 수 있었죠. 같은 감옥에 수감되었어도 딸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은 홍영애. 박연진은 그런 엄마를 보고 좌절하죠. 문동훈의 완벽한 복수를 이끌어준 홍영애에게 고마움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문동훈과 박연진의 유일한 공통점은 엄마가 아주 못된 인간이라는 것이었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다음 리뷰 영상도 빠르게 준비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사비였습니다. 고맙습니다.